근데 오늘 공부는 약간 힘든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또 천천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이 그 베레아에 가서 선교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는 그 전에는 잠깐 로마서 9장에 있는 천국의 그 신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베레아에 이분이 계셨을 때,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이분들이 막 달려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때 우리가 했어요.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같이 합세해가지고 바울을 이 도시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베레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가 아닌데 거기서 조금 이제 가면 물가에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외항인데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배를 장만해서 배를 같이 타고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덴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덴으로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저 아덴이 베레아는 저 위쪽에 북쪽에 있잖아요. 아덴으로 내려갔는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떠날 때 자기의 그 수제자들인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뒀어요. 베레아에다 두고. 그래가지고는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받으니까 이분들 계속해서 공부시켜라. 그래서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 이렇게 도착을 하자마자 바울은 누구하고 도착했겠어요? 누가와 같이 도착한 누가 이 지금 사도행전을 쓰신 누가는 항상 옆에 붙어 계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내리자마자 자기를 이렇게 동행해 줬던 베레아의 그 형제들을 다시 베레아로 보내면서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당신들 베레아에 가거든 이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 아덴으로 내려오도록 좀 하라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올라가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아덴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들이 내려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덴에 이렇게 도착해 가지고 예전 같으면 꼭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뛰어들어갔잖아요, 이분이요. 근데 아덴에서는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아덴에서는 이분들이 아마 따로 조그마한 뭐 여관을 하나 빌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들어가진 않고는 짐 풀어놓고 지금 누가와 같이 위에서 동료들이 둘이 내려올 것을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누가를 데리고는 아덴의 도시를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덴에 가시면 첫눈에 이렇게 도시에서 쫙 보이는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이 무슨 언덕이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아크로폴리스라고요. 그 아크로폴리스란 말은 제가 여기다 칠판에도 적어놨지만요. 아크로란 말은 아크로라는 건 제일 높은 그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폴리스란 말은 시티, 도시를 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스 그러죠?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 아크로 하면은 제일 높다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하이에스트. 그다음에 시티는 뭐라고 그랬어요? 폴리스를 시티라고 그래요. 폴리스. 경찰이 아니고요. 예, 폴리스를 시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도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 우리 같으면 남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항상 이 로만들이나 또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유럽 사람들은 항상 도시의 제일 높은 언덕에다가 신전을 지어요. 로마 신전이나 또는 그리스 신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도시에 딱 나가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높은 신전이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신전이 이분이 들어가 보지만요. 그래서 보면서 저 신전의 깊이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저 멀리서 보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신전이. 우리가 그리스를 딱 이제 연상을 하면 제일 먼저 그리스 하면은 이 돌 기둥으로 이렇게 있는 그 신전 사진 아세요? 네. 예. 그 신전에 그것이 아크로폴리스 남산 꼭대기에 딱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그 도시를 이렇게 걸어지면서요. 이분이 마음이 어땠냐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 철학자들의 공부를 했거든요. 누구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의 철학을, 이분들은 400주전 400년에서 300년 분들이거든요. 제가 칠판에다 다 적어드렸어요. 이분들의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항상 동경하는 거예요. 야, 아테네 한번 가봤으면. 왜냐하면 그 아테네가 이분들의 본고장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신학에서도 구약의 신학에서도 신학자들이 항상 아테네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아테네에 이분들이 도착을 딱 하니까요. 꼭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거 보면서 흥분했던 것처럼 저도 68년에 미국으로 26살에 가가지고 항상 한국에 있을 때 서부 영화, 미국 노래 이제 젊었을 때 부르잖아요. 보고 영화도 보고요. 그래서 항상 미국을 동경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딱 내리니까 제일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금문교회. 우리가 항상 한국에 있을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금문교를 가서 봤어요. 아, 이건 내가 이걸 동경했는데 이게 여기 있구나. 그리고는 이것저것 보고는 나중에 내가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 가면 제일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우리 어릴 때는 그것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가서 딱 보니까 그냥 막 가슴이 덜렁덜렁. 이야, 내가 여기 왔구나.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영화에서 나오던 장면들이 그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나한테 보일 때 그러니까 이 바울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아테네에 탁 내리니까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그 유명하다는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신전을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은 아주 유명한 신전이에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파르테온 신전이에요. 여기 세 번째죠. 요 파르테온 신전이에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파르테온 신전, The Temple of Parthenon 그래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이 신전에 기둥만 46개가 있는 거예요. 10m 높이짜리.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지었냐면요. 여기 보면 아테나라는 신이에요. 여신이 아테나. 아테나라는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신전이 그래서 그 도시를 아테네라고 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런데 이 그리스 말로는 아테나인데 로마 말로는 미네르바라고 그래요. 미네르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걸 잘 아셔야지만 이 헬라 철학이나 로마의 신화 철학이 이해가 돼요. 이 여신인데 이 여신은 무엇을 이제 상징하냐면요. 지혜와 예술과 공예와 전술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에요.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파르테온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는 이 파르테온 신전이 안에 딱 들어가 놓으면요, 적어도 한 8개의 남신 여신들의 동상과 조각과 제단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문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성전이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바울이 이 성전에 대해서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예. 근데 바울 때만 해도 이 성전은 이미 좀 오리지널과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성전에 관한 역사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걸 좀 적어보세요. 이 성전의 파르테온 신전의 역사예요. 그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파르테온 신전이 언제 지어졌냐면요, 주전 447년에서요 438년까지 11년 동안 지었던 성전, 주전이 주전 400에 그리고는 안에 내장까지 다 끝난 것이 432년까지 끝냈으니까요 약 17년 걸렸어요. 그러면 주전 400 이때면 언제냐면 이 지금 소크라테스 플라토 시대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토도 그 당시와 연계되는, 특히 여기 소크라테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이 신전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전을 짓기 전에요 이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걸 짓기 전에 지금 이 아크로포스 지금 제일 남산 꼭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전을 여기 지금 아테나라고 그랬죠? 아테나 신전이 파르테온 신전 짓기 전에 있었어요. 언제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아테나 신전이 있었는데 주전 480년에요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이 아테나 신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테나 신전이 무너지니까 아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파르테온 신전을 지은 거예요. 아주 거창하게 10m 높이의 기둥이 46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적어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신들 있죠. 제가 15개의 신들 중 여기에 나오는 신들 중에 8개 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상과 조각과 제단이 이 파르테온 신전 안에요. 그리고는 주후 5세기예요. 주후 5세기는 언제냐면요, 주후 400몇 년 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400년대 가서는 공의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주 번성할 때 유럽이 그 당시 거기에요. 그럴 때 그 5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 교회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 교회예요. 콘스탄티노플 교회예요. 헬라 크리스찬들이 이 파르테온 신전을 개조해가지고 헬라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테나 이 여신이 처녀신이라고 그래요. 처녀신. 그래가지고는 헬라 교회를 만들어서 아테나 여신을 대신해서 마리아를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신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혼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약 한 1000년 후에 1460년에 오토만 터키, 오토만 터키라는 건 지금 터키 오토만 터키가 그쪽을 공격하고 중동 지역을 다 점령했거든요. 약 한 500년 가까이. 예, 터키가요. 그때 이 오토만 터키가 1460년에 이분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모스크로 이슬람 성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그러다가 1687년에 오토만 이 터키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안과 밖에다가 뭘 했냐면 병기고를 만들었다고 해요. 병기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병기고 안에서 무기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의 모든 조각들이 다 그 신들이 한 아테네까지 합하면 아홉 개예요. 신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냥 목이 다 날라가고 팔이 날라가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거든요. 네. 그래갖고는 신전 안에는 우상 조각들이 다 이렇게 깨지니까요. 기둥만 남게 된 거예요. 그 기둥만 남은 게 오늘날 관광 가시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들이 여기 막 있잖아요. 그 조각들을 딴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오토만 터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 조각들이요. 머리 덩어리, 뭐 팔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요. 사가지고 1816년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가시면 그 우상들의 조각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 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히랍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의 보물을 뺏긴 게 우리도 마찬가지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 거 뺏어간 거랑 마찬가지. 앞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줄 알아요. 예. 그래서 1983년에 한 20, 30년 전에 히랍 정부가 영국에다 대고 그거 반환하시오, 반환하시오 하니까 영국에서 코방구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이요. 이렇게 신전 모습으로 이선 것을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바울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 신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란 이 나라가요. 이 외에도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긴 지금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위에 지금 데살로니카니 빌립보니 데살로니카니 아테네나 이런 데 가서는 이런 신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여기는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이 아테네는. 그리고는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올림피아라는 도시가 요 아가야 고린도 같은 근방에 있어요.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꼭 지금 아테네처럼 신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올림피아. 올림피아도요. 그래서 올림피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제가 좀 해드려야 돼요. 주전 776년에 올림픽 게임이, 올림픽 게임이라면 알죠? 우리가 올림픽 대회를 영어로 올림픽 게임이라고 그래요. 올림픽 대회가 매 4년마다 저기에서 시작이 된 게 올림피아에서요. 주전 776년이면 구약에서는 누구 시대예요?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예? 그분들의 시대. 722년이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됐을 때. 이런 때인데 이 올림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운동 시합을 하냐면요. 제우스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제우스 신이 여기 보시면 이 제우스 신이 이 제우스 한국말로는 제우스 신을 사도행전 14장 12절에는 수스라고 그랬어요. 수스 누구 보고 수스라고 그랬어요? 바나바 보고 수스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 보고는 헬메스라고 그랬어요. 그건 머큐리거든요. 이 사람 웅병가래 웅병의 신인데 자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올림픽 게임을 한 거예요. 제우스 신은 바벨론 종교에서 누굽니까? 제우스 신은 말이죠. 니무롯으로 보시면 돼요. 니무롯으로요.
제우스신은요. 님으로서 보시면 되는데 제우스신은 주피터라고 그래가지고요. 로마 말로. 요것은 목성이라는 별이에요. 목성이. 우리 목성 있죠? 이 단무지가요. 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니므롯이 환생된 것이 단무지다. 이런 말 듣죠? 예. 그래서 똑같이 제우스가 니므롯인데 그 제우스가 환생해서 단무지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목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머큐리. 그렇지만 본래는 제우스는 뭐냐면 천지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에요. 제우스 신이. 이 그리스 말로 제우스예요. 로마 말로는 주피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전 776년에 올림픽 게임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전을 조그마하게 하나 씌워놓은 거예요. 제우스 신전을. 그런데 주전 676년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 제우스 신전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주전 600년에 새로운 신전을 하나 지었는데요. 이 제우스의 부인 신이 있어요. 그게 헤라 신이라고 그래요. 헤라 신. 여기에 열두비 헤라 신이. 이 헤라 신인데 이 헤라 신은 로마 말로는 주노라고 그래요. 유럽에 가면 주노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여자예요. 제우스의 부인이 이 헤라 신전을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올림피아에다가요. 그 헤라는 누구를 의미해요? 바벨론 종교에서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 그러고 있다가 주전 470년에 제우스 신전도 그 옆에다 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올림피아는 지금 누구누구의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과 그 부인의 헤라 신전이 올림피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것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올림피아에 봬요. 12개의 많은 신전들이, 조그마한 신전, 이 신들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올림피아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요, 주후에, 주후 394년에 로마 황제 데오도 시우스, 여기다 내가 써놨어요. 로마 황제 데오도 시우스 1세. 주후 394년.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 313년에 기독교 공인했으니까요. 394년이면 그 후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 로마 황제 데오도 시우스 1세가 이 양반이 이미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이 그리스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몇 년부터 몇 년에 주전 63년에서 주후 476년까지. 우리 항상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로마 통치 안에 있었을 때 이 로마 황제 크리스천 황제가 이 올림픽 게임을 없애버렸어요. 왜냐? 이방신 섬기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이방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과 헤라 여신이. 그러니까 올림픽 게임이 주후 394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다가요. 다시 올림픽 게임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1896년에 1896년에 그 주변의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그 전통을 다시 살리자 그런 거예요. 이 1896년이면요. 지금 1900년 다 가는 그때 아닙니까? 이때는 기독교계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예요. 첫째로 영적 각성기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선교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가지고 미국하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요. 선교사들을 많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로
보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첫 선교사가요, 1884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 땅에 밟은 때, 딱 그 당시. 그러면서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구체적으로 태동하고 있대요.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시면 1500년도, 1600, 1700, 1800 이러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꽃을 이루고 한 그때가 지금 이때.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이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때. 이때에 올림픽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 게임이 1896년에 그래가지고는 1900년에 4년마다 하니까요 파리에서 올림픽 게임 했고 그 다음에 1904년에는 미국의 미주리주의 샌루이스에서 했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1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1916년에 못했어요. 그리고는 2차 전쟁 때 두 번 못했어요. 1940년, 1944년에 또 못했어요. 그러다가 48년에 다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올림픽 게임은 누구한테 경배하는 게임으로 시작됐어요?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에게 예. 경배하는 그것으로 시작된 것이 올림픽 게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냥 뭣도 모르고 지금 올림픽 게임을 하지만요. 그 올림픽 게임은 이렇게 주님의 영적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올림픽 게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무슨 말 하느냐? IOC 회장 한번 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다. 장기 집권한다는 이제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파워가 강한 거예요. 뭐 어느 대통령도 어느 왕도 그분 앞에 가서 큰 소리 못 해요. 그만큼 파워가 큰 거예요. 한때는 이 IOC 쪽에서 인종차별과 반유태 사상이 그 안에서 깔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려면 항상 뇌물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거기 이제 장소를 이제 정하려면은 올림픽 위원들이 투표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8년 또 2002년 FIFA 이런 것도 다 뒤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럼 이 올림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비평가들은 만모니즘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상업주의다. 이제 돈을 먹는 하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영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우리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종교, 다시 말하면 영적 음녀다. 음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큰 우상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큰 우상을 넘버 4, 4S라고 그래요. 4S. 그래서 첫째 우상이 뭐냐? 스포츠예요. 스포츠. 운동이요. 우리 텔레비전도 스포츠가 없으면 안 되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스포츠가 돈을 벌고 너무 많이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그 선수들이 벌고 하잖아요. 스포츠가 지금 오늘날 우상이고 두 번째 S는 스크린이에요. 스크린은 뭐 영화, 연속극, 텔레비전, 심지어는 지금 컴퓨터 이 스크린이에요. 이것이 다음에 우상이고 세 번째는 섹스예요. 네 번째는 뭐냐?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본래는 3S인데 네 번째는 뭐냐? 스탁이에요. 주식이에요. 근데 이 올림픽 위원회가요. 이 네 가지를 다 지고 있어요. 오늘날이요. 이제 파울이요. 이 아데네에 딱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이 무너진 성전, 남아있는 성전만 보고 안에 있는 모든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아테네 시내를 다 내려다보니까 뭐 이 지금 말하는 이 15가지의 이 모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모습들이 저 깔려있는 게 도시에 꽉 차있는 거예요. 이 신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저희가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랬어요. 예, 그 성경에다 좀 써놓으세요. 바울이 마음에 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 분하다는 것을요, 이 헬라말로요, 예, 파룩시노 그래서 파룩시노. 그래서 여기다 제가 다 써놨어요. 이 파룩시노란 뜻이 뭐냐 제가 사전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뭐냐면 감정 따위를 예리한 심정으로 그 이렇게 막 일으키는 성나게 하는 분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분한 마음. 그런데 예리한 마음에 예리한 마음이면서도 예리성 안에 있는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예리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이 이 사건들을 보고는 막 그냥 참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신호예요. 이런 바울의 그 분노를 저는 바울의 거룩한 분노라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이분이 왜 이 아데네를 딱 보면서 이런 거룩한 분노를 느꼈을까요? 거기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육의 시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거예요. 육의 시각으로 보니까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이 도시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인데 이분들이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우상들이 다 가증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인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봉사된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게 어쩌면 이 도시에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철학가들, 지식인들이 있는데 왜 보질 못할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부분은요. 바울 스스로가요. 그분의 혼과 영으로 보는 시각이 바울의 처음에는 육의 눈으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혼과 영의 시각으로 이 도시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미라미스와 니무롯과 탐무주의 영적 후예들이 깔려 있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종교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유럽으로 퍼질 텐데 이 전 유럽 퍼지는 바벨론 종교의 요람 도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대결을 하는데 요 도시에서는 요 사탄의 후손인 바벨론 종교가 사탄의 후손이거든요. 바벨론 종교 유럽을 강타하는 아주 요새지가 이 도시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아 그래서 이 도시에서 히랍 철학이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됐구나. 또는 바로 옆에 있는 올림피아를 딱 보니까 저기도 나중에 올림픽 대회까지 여는 그것까지를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을 뜨고서 쫙 본 거예요. 2000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당시부터. 예.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구나. 어떻게 중요하나? 소위 종교 다원주의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겠구나. 히랍 철학 사상이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좀 이따가 그 철학 사상이 데카르트로 넘어가고
1500년대. 그게 영국의 로크로 넘어가고 임마니엘 칸트로 넘어가고 헤겔로 넘어가고 슈라이마크 독일 사람들의 리츠홀, 하르낙, 라우센버시, 틸리, 힉스라는 사람까지 현대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힉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넘어가겠구나. 이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까지 가겠구나.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바벨론 종교의 하나의 열매, 바벨론 종교의 열매가 기독교를 강타하고 모든 세계 종교가 하나다라고 만드는 종교다원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 히랍 철학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것이 어느 도시에서 시작이 됐느냐? 아테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아테네를 딱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홀리 앵거가, 거룩한 분노가 바울에게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올림피아를 봐도 이미 올림픽도 주전 70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쭉 하면서 제우스 신과 헤라 신을 섬기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이런 일인데, 이것이 이분의 영에 눈을 뜨는 건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운동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것이 이분에게 이렇게 싹 들어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분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나와요? 분노가 이 도시를 보면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울의 심정 속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지 여행을 많이 가요. 이스라엘, 뭐 애굽,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우리는 보통 그런 바울의 심정으로 가지 않고 그냥 카메라 들고 놀러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모습들을 가서 보면서 천연 이런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들이 바울이면은 그런 데 가면은 이 분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껍데기만 있는 이 상업주의화 되는 그 모든 성지들. 그뿐입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에 가면 불교, 이슬람, 힌두교 사원들 있죠. 크리스천들이 많이 그 동네 가잖아요. 보면 그 사원들을 보면서 그저 기념사진 찍고, 야 빨리 와 빨리 와 찍자 찍고, 뭐 찍고, 또 거기에 기념품 사고, 크리스천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찬란한 문화였다, 앙코르와트 하도 참 찬란했다, 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저는 그런 동네를 밥 먹듯 다니면서요, 선교 여행 왔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줄줄줄줄 다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아 웃고 보고 이런 걸 보면요, 내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봉사가 됐을까, 시각장애가 됐을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뉴욕을 구경 가요. 파리, 런던, 뭐 도쿄 이런 데 가도요, 세멘트만 보이는 것이 저는 내 눈에 그것만 보여요. 이제는 세멘트를 보면 저는 아 이게 공동묘지구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도시들이 다 공동묘지로 보이는 거예요. 세멘트 된 공동묘지, 그 안에 범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돈 게임하고, 이것이 내 눈에 보이니까요, 바울이 그 분했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전이가 돼요. 우리 AMI 사람들은 이런 분노를 가져야 되겠죠. 네? 이 분노를 우리는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이 분노를 가진 다음에 그 분노에서 머무르질 않았어요. 이분은 그때부터 이분은 그 아크로폴리스에 내려와 가지고요, 네? 유대인 회당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유대인들, 또 그곳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 모아놓고 매일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뭘 변론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매일 그분은 딴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여호와시고 이분은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거 하시고는 또 이분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쪽에 보면은 시장 바닥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 많으니까요. 한국말로는 저자라고 그래요. 저자. 마켓이에요. 마켓. 그것을 헬라말로는 아고라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다 칠판에 적어놨어요. 아고라. 어디 있어요? 여기. 아고라. 요거는 영어권 사람들은 아고라를 그냥 영어로 그냥 써요. 아고라. 아고라라는 헬라말인데요. 이것은 시장, 집회 장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한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아고라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모여 있는 집회 장소에,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거기 가가지고 참 이분 보면 말이에요. 에? 새 종교를 가지고 가서 별로 인기 없는 종교에 그 가서 시장 바닥에 서가지고 예수님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누구다 막 소리 지를 때 참 대단한 분이죠. 여기에서 이분이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가서 쳐다보고 붙잡아 놓고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철학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그 철학하는 그룹이 에비구레오 철학파들, 그 다음에 스토이고 철학파들. 이분들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바닥에서요. 에비구레오라는 그 철학파는 그 창시자가 에피쿠루스라는 주전 270년대 죽은 사람이에요. 에피쿠루스라고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 사상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인간 사회에 직접 영향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사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인데 유신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품이 좋아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판도 없다. 이 철학사상이 에비구레오 철학사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이고 철학파들은 어떤 파들인가 하면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주전 265년에 죽은 사람인데 제노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고요. 제노, Z-E-N-O. 이건 뭐냐면 유일신이 아니고 범신론적 사상인데요.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이성의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아까 에비구레오 파들과 반대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참고 욕심도 억제하고 그래서 성품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스토이고 철학파들은 이런 철학 사상을 가진 완전 반대 사상을 가진 두 그룹들이 시장 바닥에서 지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니까 이 사람이 쫙 듣고 있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지금요. 남대문 시장에서 황 목사가 서서 소리 지르는 거란 맞죠. 여러분이 서서 소리 지르는 거란 맞죠. 자, 그런데 이 철학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바울아, 너 보니까 참 말 잘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래서 너 말쟁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너 말 참 잘하는다. 네.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네가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막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꼼짝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분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정말 이방신을 잘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방신이 사람이구나. 확신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네가 전하는 그 새 가르침 더 알기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거기 21절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식인들은 아데네에 있는 지식인들은 새로운 무슨 가르침이 딱 있으면은 만사 제쳐놓고 와서 덤빈단다. 그런 말을 21절에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향한 배고픔이 여러분들도 이 배고픔이 있어야죠. 이 배고픔을 가지셔야 돼요. 진리를 향한 배고픔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바울. 바울을 딱 붙잡고 말이죠. 딱 끼고 그런 거예요. 여보, 여기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우리 좀 제대로 좀 조용한 데 가서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을 데리고요.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레오바고가 어디 있냐면 아까 그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 신전에서 서쪽에 있는 다 이 산 위에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그 산 위에 서쪽에 있는 그곳을 아레오바고라고 그래요. 저거 밑에 써놨죠. 아레오바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아레오바고라는 말은요. 요 아레스르 아레스는 로마 말로 마르스라고 그래. 이것은 군대 신이 화성을 말해. 화성.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장소예요. 바고스란 말은 언덕이란 소리. 그래서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조그마한 신당을 만들어 놓은 그 언덕. 그 언덕을 아레오 바고라 그런 거. 이곳은요 유명한 곳이 아테네에서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재판소나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약 한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있죠? 약 400년 전이에요. 소크라테스가 470에서 399년이거든요. 소크라테스도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요. 아레오바고라는 이 자리가 전쟁의 신을 섬기는 그런 언덕인데 그렇게 유명한 거지. 그래서 아까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강제로 붙잡고 시장 바닥에서 우리가 아레오바고로 가자. 거기 가서 한번 한바탕 붙어보자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에 데려갔어요 바울을. 그 지금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딱 간 거예요. 딱 가가지고 바울이 딱 서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딱 두 팔을 걷고는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예요. 22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아들 이 사람 참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딴 게 이야기 안 해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22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이렇게 딱 말해요. 먼저 탁 치고 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이렇게 딱 보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 도시에. 아덴시 전체가 신전과 사당과 동상들과 석상들과 제사단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희들 정말 종교인들이구나. 이렇게 딱 올려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 좀 돌아다보니까 신들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신 제단에서 딱
써놓은, 새겨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딱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요라고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 신 이름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요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이 똑똑한 철학자들아 지혜자들아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들 섬기느냐?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바울이 딱 보고는 짚어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네? 너희들 지혜자인 줄 알았는데 철학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느냐 이 오매한 자들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그걸 잡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얘들아 내가 전하는 우리 신은 아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이 논리 전개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전하는 신은 기독교의 신은 아는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는 신을 섬기지만 딱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의 그 설교 내용을 딱 보면 얘들아 기독교의 신은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다섯 가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째가 뭔지 아느냐? 23절에서 24절이에요. 기독교의 신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에서 그러는 게 기독교의 신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는 만물을 친히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만물을 친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다 하지만 꽃도 만들어주고 동물도 만들어주고 산도 뭐 이런 걸 다 만들어주신 그분이 기독교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26절에서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만민을 통치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8절에서 30절이에요.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기독교의 신은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설교를 하니까요. 두 가지 반응이 탁 나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한 그룹은 뭐냐면 거기서요. 바울아 바울아 당신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기룡한다고 그랬어. 바울을 놀리는 거. 이게 좀 우습게 알고. 야야야 너 헛짓하지 마. 넌 말하는 게 보니까 좀 미친놈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룡하는 거예요. 이런 그룹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있죠? 어디 가나요? 예? 내 말 다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바울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요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4절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가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설교 후에 개종한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아레오바고에서 일하는 관원이 디오누시오라는 양반이 또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아마 이 사람이 부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랬어요. 거기는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소수지만 이분들이 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 말씀 끝나고는 누가가 써놨어요. 이후 바울과 자신이 고린도로 행했다 그랬어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의 이 사건에 개입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장 5절에 보시면 나와요. 고린도에 가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아덴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덴 선교를 마치고는 조용히 핍박 없이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로 넘어갔어요. 이게 특색 중에 하나예요.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요, 아덴에서는 유대인이 개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개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을 보면요, 이 복음의 씨앗이 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는 땅들이었어요. 마음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돌밭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 아덴 사람들은 우리가 길가에 씨를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땐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인데 아주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요? 주변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려졌던 흐림을 받은 그런 방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지식, 이성, 철학 이런 것들로 교만해져가지고 이 돌밭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요, 이 복음화가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헬라 교회가 생겨났어도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헬라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 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안에 보면요, 아주 그 이름난 소위 말하는 신실한 신학자들이 별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좀 잘 적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섬기는 행위를 가장 미워할까요? 여기 우선 그 질문을 적어놓으세요.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그러면 하나 좀 정리해 나가요. 이유는 뭐냐?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만 경배하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요. 이제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거기다 좀 정확하게 좀 적어놓으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랬어요. 굉장히 본인에게도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질투가 언제 나타나느냐? 피조물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말씀이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과 관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뒤집어서 말하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요. 천대까지.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을 섬기면은 그 후손들 3, 4대까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도대체 우상이란 뭡니까? 우상이란.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종교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첫째요. 바벨론 신들. 지금 우리가 본 이 지금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다 우상들이. 저거는 우리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 신들이 아시아에 와서 힌두교의 모든 신들 되고 불교의 신들 되고 다 그거 다 알아요. 이런 우상은 우리가 금방 감지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우상보다도 소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상들을 강조를 해요, 바울은요. 그래서 우상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드릴게요. 우상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자리 잡으셔야 하는 곳에 사람 또는 물건이 대신 자리 잡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이 대상을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 행위를 우상 섬기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성공의 신학자인데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 영국 분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갔는데요. 이분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분이 정의를 내리면 거의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은 다 동의해요. 빌리 그레함과 맞먹는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은 그냥 부흥사고 이 사람은 최고 소위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은 뭘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분들은 이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욕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욕심내는 거예요. 이 탐욕 자체가 물질의 탐욕, 이성에 관한 탐욕, 자녀에 관한 탐욕 많죠. 뭐 이 탐욕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탐욕을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그랬어요. 우리 재산, 명예 이런 게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탐욕으로 가지면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권력 어느 정도 있는데 더 찾으려고 하는 다 탐욕이죠. 음식, 식당만 좋은 식당만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에? 하나님의 이런 별로 등한시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도 또는 이분이 그랬어요. 부모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보다는 부모님의 관심이 더 많고 거기에 항상 의지하고 있고 또는 부부관계 그랬어요. 부부 또 자녀들 또 친구들 또 일들 그 다음에 오락들 자기 좋아하는 취미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하기를요 교회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뭐 교회 이름 있는 교회에 나온 다니는 걸 자랑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교회 그 자체를 자랑하고 그런 것도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네. 예. 또 교회 봉사도 그랬어요. 교회 봉사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유명한 이 존 스타시 말한 거예요. 이것은 그저 세계 공통적으로 다 이미 인정이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인 한 마디만 하고 끝내요. 이제 제가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나와 내 직계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상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네 자식들 너의 모든 이런 거 더 좋아하면서 나보다도 뭘 날 보고 사랑해 달랐냐?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이 우상을 무너뜨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이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후손들을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를 해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있잖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조금 건드려놔요. 그러면 확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하, 이건 예수님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했구나.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열심히 하면서 조금 싫은 소리 들어도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섬기느라 내가 이런 핍박의 소리 듣는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웃는 사람이 이게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툼이 왜 납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해요.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거룩한 분노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보면은 거룩한 분노가 나오고 뭘 봐도 다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를 안고서 사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잘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저희들 주변은 당시 바울 때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면은 우상으로 꽉 차있는 이 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